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카바디 국가대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장훈입니다. 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일반인이고 근데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립고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았어요.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 시합을 하면은 관중들도 많이 없고 그냥 우리 약간 선수들끼리만 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인도에서 하면은 관중들도 엄청 많고 뭐 경기 영상들 다 녹화해서 이렇게 보여내 주시고 또 그중에서 또 사진이나 이런 것들 잘 나온 거 있으면은 직접 손으로 그려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하시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막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한 번씩 연락하고 있습니다. 갔었죠. 처음에는 뭐 프로에 가서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가서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랑 하면서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컸었고 잘하는 선수들이 이제 인도 국가대표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랑 경기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이길 수 있게 연구를 많이 해서 하기 위해서 프로를 갔었죠. 이렇게 나가면은 금방금방 알아보셔가지고 호텔에 이제 시큐리티 경호원들이 조금 이렇게 그것도 해준 적도 있었고 거의 밖에 식당 같은 데도 잘 못 갔었죠 원래는. 네.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저를 일단 알아봐주고 저를 좋아해주는 만큼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기에서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힘든 일도 많았는데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너무 힘을 많이 얻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 생활이 엄청 힘든데 팬분들 때문에 제가 좀 더 힘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주변 분들에게도 카바디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응원에 맞게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